자, 지금 치료를 한 지 3일째입니다. 자, 많이 아물었죠? 자, 꼬리도 아직 통통하고 한 달 만에 응어리를 빼냈으니 엄청 시원할 거예요. 치료 4일차입니다. 오, 딱지가 아직도 아물고 있어요. 약간 수술한 부위를 실로 봉합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치료 시작한 지 5일째 됩니다. 오, 딱지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좀 새살이 다시 나고 있는 것 같아요, 소감부터. 자, 지금은 먹이 주면은 바로바로 사냥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. 자, 이물질을 빼니까 굉장해졌죠? 와, 실패. 자, 여러분들, 치료 11일 차입니다. 자, 중간에 텀이 좀 있었죠? 자, 그런데요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부어있던 공간, 그리고 어떻게 아물지 굉장히 걱정했던 공간, 이 빈 공간들이 다 아물었습니다. 처음 피부가 너무 통통 비어 있어서 제가 약을 바르고 나서 약 접착 효과로 살짝 눌러놨었거든요. 피부를 제가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물었어요. 자, 지금 우리 친구가요, 먹이도 잘 먹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먹이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오잉? 오잉? 그러죠? 처음에 이 보호자분께서 저한테 주실 때는 몇 개월 정도 밥을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먹이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슈퍼미럼도 잘 먹고. 드라미도 잘 먹어요. 먹여줘도 먹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. 자, 이 친구가요, 제가 걱정이 됐던 거는 쇼크로 죽을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해줬기 때문에, 지금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이 영상인데, 제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친구가 그 사이에 잘 참은 것 같아요. 견뎌낸 것 같아요. 그리고 꼬리가 그때 당시에 엄청 통통했었죠. 지금은 조금 말랐지만 이제부터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, 그리고 아, 이 친구를 가만히 두면 그냥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두시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, 수술을 받다가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고, 치료 기간 중에 체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. 이 친구 죽은 건 안 먹네. 자, 해서 어쨌든 이 정도면 거의 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추후에도 가끔씩 커뮤니티에 완벽하게 낫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